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돼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 감염되면 소나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소나무 재선충이 대구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돼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려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항공기 결항은 물론 KTX도 단전사고로 일부 구간에서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금호강이 많은 비로 수량이 불어나 거세게 흘러내려갑니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금호강 보행교를 비롯해 신천 진검다리 등 30곳의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대구의 항공길도 막혀 제주행 항공기 등 모두 10편이 결항됐고 후쿠오카행 등 7편이 지연됐습니다. 지금 4시 50분으로 한 4시간 정도가 연착이 되는데 지금 회사 출장으로 가는데 지금 업무가 또 오늘은 못할 것 같고 내일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대구에는 비와 함께 바람이 한때 초속 13.6m로 강하게 불어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태풍으로 울산역 쪽에 단전 사고가 생겨 일부 KTX는 오후 한때 서울에서 동대구역까지만 운행해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태풍 탓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주 토암산에 278mm를 비롯해 포항 155.3mm, 구미 69.2, 대구는 49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낙동강보도 강수위가 올라가면서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계속 물을 흘려보낼 예정이어서 야영객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진 피해가 채 복구되지 않은 경주에 이번에는 태풍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지진에 부서진 기와집은 2차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태풍의 위력 앞에 비를 막기 위해 덮어놓은 천막은 무용지물입니다. 찢어지고 날아가고 태풍 북상 소식에 천막을 단단히 묶고 모래주머니까지 달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기와를 안고 다시 이제 그 힘을 받아버리니까 집을 더 못 쓰게 만든 그런 경우죠. 저게 임시 처방을 너무 허술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태풍에 지붕을 덮고 있던 천막이 이리저리 날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지붕이 부서진 채 태풍을 맞은 경주의 한옥은 1,900여 가구. 물이 새는 것도 문제지만 지진의 태풍까지 이딴 재난 상황에 주민들은 두려움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부니까네 또 지진 거네 싶어 봐 앉았다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지진으로 피해가 났던 경주 지역 문화재는 이번에는 태풍으로 더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국보 112호인 감은사지 3층 서탑 주변 지역은 인근 대종천이 범람 직전까지 가면서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경주 서천 둔치에서는 주차 차량 40여 대가 불어난 강물에 잠겼습니다. 거센 물살에 차는 뒤집혔고 일부는 수십 미터를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저 위에서 물이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치고 위에 있는 산의 물은 바로 쏟아지고 하니까 이렇게 물이 불어버린 것 같네요. 경주 외동읍 구월리에서는 65살 이모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주 양남면 관성천은 물이 넘쳐 인근 주민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고 경주 보문에서 간포를 잇는 출영제도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불국사에서 양북으로 넘어가는 4번 국도도 산사태로 한동안 차량 통행이 중단됐으며 간포 오류류에서도 도로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태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처음으로 경상북도 의회가 오늘 도정 질문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느슨한 지진 대책과 안전 관리에 질타가 집중됐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와로 된 한옥이 밀집해 지진 피해가 컸던 경주시 황남동 역사문화미관 지구.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장관, 정치인들이 줄줄이 찾아와 피해를 살피고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가구당 지원금은 대부분 위로금 1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경북도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시군별 지진 대피소 현황입니다. 대부분 학교가 대피소로 지정돼 있고 지정 관리자도 등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울진군 학교 대피소 21곳의 관리자가 현재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도의원들은 경상북도의 느슨한 지진 대책과 안전관리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보상책은 적고 도리어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가구당 수천만 하는 기하지붕 수리에는 위로금이 소파는 1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지붕 전체가 파손된 경우에 거의 반파에 해당합니다. 안전을 대비한 그런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이 1천억 가까운 예산 중에 겨우 1.2% 친환경 대피소를 만드는 데 투자를 한다면. 경북지사와 경북교육감은 피해 복구 산정과 지원 기준이 애매해 어려움이 따른다며 복구와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지진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경주 지역 학교에 대한 내진 보강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도정 질문에서는 김천 의료원의 과실에 따른 부당 징수와 과징금 손실액 8억여 원에 대해 원장에게 구상권 청구 필요성,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은 기초의원 정수 조정 필요성이 지적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임시 휴업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가 잇따랐습니다. 포항과 경주에서는 구룡포 중학교와 청하중, 효청 보건고 등 7개 학교가 임시 휴업했고 8개 학교가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용지초등학교와 남동초 등 2개 학교가 등교 시간을 1시간씩 늦췄고 경대 사대 부초는 오늘 예정됐던 제주도 수학여행을 연기했습니다.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김천시민 천여 명은 오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사드 배치 철회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김천시민대책위는 오는 10일을 사드 배치 반대 총력 투쟁의 날로 정하고 자녀 등교 거부, 상가 휴업, 삭발 등 강도 높은 투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셋값 상승에다 정부의 공급 물량 규제 정책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돼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분양 홍보관은 몰려든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LH가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과 동구 유라동에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보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대곡동은 1124가구, 유라동에는 234가구가 공급됩니다. 월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40에서 60만 원대, 보증금을 최대로 납부하면 20에서 3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10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고 10년 후에는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는 만큼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오늘 보러 오게 되었어요. 시중 전셋값보다는 저렴하고 위치도 좋고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할 것 같아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제 전셋값 인상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10년 뒤에 분양 전환 우선권을 가져서 높은 투자 수익까지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 상반기 LH가 대구 신서동 혁신도시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 800여 가구, 북구 금호지구 900여 가구도 무주택 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LH는 내년에는 대구에 1000가구, 경북에는 400가구 규모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얼마 전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 반 여학생들을 잇따라 성추행했다가 적발됐는데요.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모 초등학교의 40대 남자 교사는 지난 8월 방학 중 학교에 나온 여학생 2명을 잇따라 성추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파면하고 교감은 인사조치했습니다. 이 같은 초등학생 상대 성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상대 성범죄는 2012년 93건에서 지난해 439건으로 5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초중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지난 2012년 63건에서 2014년 178건, 지난해에는 2014년보다는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128건이나 됐습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은 사실상 소홀히 하고 소외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초등학교부터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사전에 성폭력을 막을 수 있는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성적 조작과 폭력성 체벌, 금품 수수와 함께 4대 비위 중 하나인 성폭력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하게 처리하고 성범죄 예방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관용 원칙을 그 원칙으로 해서 처벌 규정이나 이런 규정들이 엄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학교 현장에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이 학교 폭력에 이어 성범죄에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아이들의 안전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로공사가 기부한 2억 2,800만 원 가운데 35%인 8천만 원을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은 대부분의 기부금이 기관마다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것이라며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대표적 친박 인사인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이 자신을 사장으로 선임한 박근혜 정부에 보답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한번 감염되면 속수무책인 소나무 재선충이 대구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2005년 처음 확인된 뒤 갈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의 한 야산입니다. 말라 죽은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소나무를 고사시킨 주범은 바로 소나무 재선충. 한번 걸리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산의 숲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건강했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소나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이 지역에서는 그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애초에 죽곡산에서 처음 발견했는데 지난해 죽곡산 쪽에 소나무 숲에만 번졌던 소나무 재선충이 이제는 도로를 건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다사읍에서 성주 방향 도로 양쪽 야산에도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온도가 높은 계절이 기침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인 물량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심한 지역이 조금씩. 대구의 소나무 재선충이 번진 지역은 달성군 다사읍과 화원읍, 옥포면, 농공읍, 유가면 일대 700헥타르나 됩니다. 달성군에만 피해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돼 있지만 방제는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곤충인 솔수염 하늘소는 이런 죽은 소나무에 서식하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곤충들이 번성하지 않는 계절에 비생육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소나무를 관리를 하고 통제하게 되면 제어를 할 수 있죠. 2005년 소나무 재선충이 처음 나타난 대구는 올 상반기에만 5,800여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는 등 갈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대구 북구가 정태옥 의원은 오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대구치수원 이전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대구와 구미 지자체 간 갈등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대구치수원 이전 사업은 대구와 구미 양측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10년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국토부와
지자체에만 맡겨놓아서는 사태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정성화된 가운데 내일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경상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은 국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내일 정부 대구합동청사에서 국감을 받을 예정이었던 대구지방국세청은 모레 오전 국회에서 국감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당초 일정대로 내일과 모레 국회에서, 대구법원과 검찰청도 당초 일정대로 오는 11일 부산법원과 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대구시의회 제245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 1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내일 대구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이는데 대구문화방송은 내일 오후 1시부터 시의회의 시정질문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이어지며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각 안건을 최종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제조업 업황지수는 74로 전달보다 1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중심으로 업황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이번 달 업황 전망지수도 상승해 75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달 대구경북 비제조업 업황지수는 75로 전달보다 3포인트 올랐고 이번 달 전망지수는 72로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규 교사 436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 27명, 초등학교 385명, 초등특수학교 24명입니다. 원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경북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1차 시험은 다음 달 19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초에 치러집니다. 제2차 세계유산 도시기구 아태총회가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주제로 150여 명의 국내외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경주 화배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총회는 세계유산 보호에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찾고 참가 도시 사례 발표와 도내 세계유산 답사로 진행됩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년 전부터 대구 시내 세 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3천여 명의 회원으로부터 거래 수수료로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53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계좌를 빌려준 15명도 함께 입건했는데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올린 김 씨 등은 수억 원대의 별장과 외제차를 사들여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탄 가격이 7년 만에 14.6% 오릅니다. 연탄 한 장당 소비자 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인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 인상 탓에 생기는 저소득층의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탄 쿠폰 지원 금액을 기존 16만 9천 원에서 23만 5천 원으로 높이고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가구에는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